그래서 개인이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물건 만들어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기의 국가주도, 후기에는 민간주도다라는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들까지 생산되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냥 일단 믿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책에서 보시면 전기에는 관청수공업 그리고 소수공업이 중심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는 소속기술자를 공장 안, 모르는 말로 같지? 공장 안. 공장이라는 건요, 물건 만드는 장소를 알고 계시죠? 물론 그 의미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물건 만드는 사람, 기술자를 공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장은 기술자고요. 안이라는 글자가 무슨 의미로 쓰여있지? 토지대장 양안이었지. 목록이라는 의미로 안자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장 안 하면은 기술자들의 명단 목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에서는 전문 기술자 농업을 경험하는 거주민이 대규모 노동 조직을 갖추고 금, 은, 철, 광물들이죠. 광산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종이, 먹차, 도자기 등 특정 지역에서 잘 생산되는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청의 곡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기 민간수공업과 사원수공업이 돼요. 소규모 관내수공업 방식으로 물품을 제작합니다. 주로 옷감 많이 만들었고요. 이게 민간수공업입니다. 그리고 한편 사원수공업이겠죠. 사원에서는 기술이 좋은 승려가 그리고 노비들 동원해서 대모식기와 술소금 등 여러가지 품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팔아서 많은 이득을 남기기도 했던 것, 고려시대의 수공업이었습니다. 다음 쪽 보실까요? 상업입니다. 고려시대 상업은 어떨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라보다는 많이 발달을 하겠죠? 계속해서 산업들은 발달을 합니다. 조선 전기 빼고. 자, 전체적인 경제사에서 흐름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전에 고대시대부터 발전을 합니다. 쭉 발전을 하다가 잠시 멈춰요. 그리고 다시 멈춰놨던 게 폭발하면서 미친듯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요 잠시 멈춰하는 시기가 조선 전기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걸 못하게 해요. 닥치고 농업을 시작하십니다. 닥 농입니다. 농업 이외 다른 것들, 수공업 마음대로 하지마. 이게 수공업으로 돈 벌면 안 돼. 상업 함부로 하지마. 이게 상업으로 돈 벌면 안 돼. 대우역 하지마. 그런 거 사치품이야. 이런 식으로 몽땅 다 틀어막아 버립니다. 심지어 광산 같은 경우도 광산 캐지마. 그거 안 써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국가의 조선전기에 나름대로 체계된 제도를 가지고서 강력한 통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닥치고 농산하시겠지? 이게 조선전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공업이나 상업이나 대외무역 같은 경우에는 조선전기에 좀 침체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억지로 눌렀던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 이런 통제가 하나둘씩 풀리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사 배우게 되면은 사실 고대 경제 잠깐 나왔어요. 그리고 고려시대 경제도 지금 한 4쪽 나오고 끝날 겁니다. 조선시대 전기 경제 한 2, 3쪽으로 끝나요. 그런데 조선 후기 경제 거의 한 10쪽 가깝게 갑니다.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히려 고려화 돼서 대외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에 있어서는 조선 전기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활발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자면 닥치고 농업을 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수공업자 돈 많이 벌었다, 상인들 돈 많이 벌었다, 그리고 무역하면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소식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농사일 제쳐두고 그래 너도 돈 벌어 수공업하러 가자 이런 식의 일이 생겨서 국가적으로 식량난이 생길까봐 닥치고 농업을 시전하시던 것이 조선시대 전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상업은 역시 똑같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여전히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지배층들만 상업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역시나 도시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이겠죠.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크게 발달하고요. 국가가 설치한 시전 상점들 시전 있었습니다. 자, 시전은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훨씬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서울 한복판 종로거리에다가 시전을 설치하고서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게 했었는데요. 그 조선에 있는 새로운 신도시 한양에 있는 시전에 상인들이 어디서 왔냐? 고려에 있었던 개경 상인들이 스카웃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상인 집단이 고려시대까지 기준, 조선시대까지 기준해서 개성 상인들입니다. 송상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고려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자리잡고 장사를 하면서 돈 많이 벌었던 대표적인 상인 집단 개성 상인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어떤 소설가는 소설도 썼어요. 베니스의 개성 상인. 고려시대의 개성상인이 유럽에 이탈리아의 베니스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벌었다라는 훈훈한 얘기들 가상조설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자,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책 내용 보시죠. 그래서 시전에서 상인들이 감청과 주민들에게 물건 팔았고요.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대요. 심지어 책도 팔고요. 소금도 팔고 여러가지 물건들을 팔면서 감청 소속 수공업자가 제작한 물품을 팔기도 합니다.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물건을 거래하긴 해요. 뭐 시장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제 물건 거래하는 곳들, 사람 많이 모이는 곳들, 관청이나 서원, 절 근처에 모여서 물건 판매하고 그리고 쌀과 배로 필요한 물품을 매입한다. 물물교환 형태로 필요한 물건들을 사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은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고요. 다양한 물건들이 수도로 진행되기를 위해서 운반되기도 했다라고 하죠. 고려 후기 상업활동 활발해집니다. 시전의 규모도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전문화가 나타났다. 어쨌든 그냥 상업활동이 발전했다라는 여러가지 테마들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금의 전내제를 실시했으나 원활하게 시행되지는 못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전내제는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전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전내제. 네. 특정 물건의 판매를 국가가 전담하는 것을 전내라고 합니다. 자, 국가가 독점적으로 판매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왜 할까? 이유가 하나 나왔죠. 첫 번째, 네. 국가 재정 확보입니다. 국가가 그 물건의 판매를 통해서 돈 벌기 위해서요. 전매가 여러분들 한국사를 할 때 두 번 나올 겁니다. 한번 고려시대 후반기 예, 소금의 전매제를 시행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일제강점 밑에 나옵니다. 누가 더 악랄하게 전매제를 써먹었을까? 일제강점이겠죠? 사실 두 번째 목적도 있어요. 가격 안정입니다. 고려시대 때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했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문세족들이 원가 썼기 때 소금을 팔아요. 근데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소금을 못 팔게 하고 그 소금을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소금도 생활필수품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에 소금 안 넣으면 맛없어서 못 먹어요. 소금 그리고 먹지 않으면 사람 건강에도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네, 그 소금은 바닷가에서밖에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상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상인이 소금 상인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소금은 생활필수품인데 그걸 법문세족들이 판매를 독점하면서 많은 이득을 챙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백성들을 싼 값에 소금을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공민왕때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매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깐 밑에 참고사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매제, 대한민국에서도 시행이 됐습니다. 20년 전까지. 20년 전쯤 되면서 이제 전매제가 사라졌었는데요. 전매를 담당하는 기관이 하나 있었어요. 전매청. 청자로 끝나는 걸 보니까 국가기관이지. 근데 얘가 물건을 생산해서 팔고 그리고 물건을 포장해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 물건 두 개가 있었고 그 이름을 따서 공사, 공기업으로 바뀌었고요. 요즘에는 한글로 된 이름보다 역시 영어로 된 이름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영어 이름으로 바뀐 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 기관의 이름은 KTNG 되시겠습니다. 자, KTNG 뭔지 아니? 유명한 회사인데 편의점에 가면 이 물건을 다 팔고 있는데 네, 너희는 착한 애들이기 때문에 모르는구나. 내가 소개해 줄게. KTNG란 코리아 토바코 앤 김생 되겠습니다. 한국식, 한글로 되어 있던 이름은 한국 토바코는 뭐? 토바코. 영어로 토바코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담배. G는 김생, 인삼.
우리나라 건배 만드는 회사예요. 몰랐구나. 아, 몰랐다는 건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 숨진해서 담배를 사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은 양담배가 피거나 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국가에서 만들어 팔았었어요. 담배 생산 다른 애들이 민간에서 못했습니다. 아, 품인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 생산을 왜 국가에서 전담을 했느냐. 담배가 사실 이득이 굉장히 많이 남긴 해요. 담배 지금 한 갑에 대략 얼마 정도 하더라? 한 갑에 4,5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세금입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재정 수입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아예 국가에서 담배를 갖다가 만들어서 팔았었어요. 그래서 전매청이라는 기구가 있었고 공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중독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격을 좀 안정시키고 국가 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그리고 인삼이 들어가 있죠. 인삼을 왜 전매를 했을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특산품이기 때문에 싸구려 인삼을 팔면은 인삼의 브랜드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별도의 또 하나의 의미 요즘에는 품질 관리의 의미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모범생에서 몰랐던 기관 회사 KTNG입니다.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 1위예요, 담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화폐의 기간 5줄 정도 나옵니다. 고려는 상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화폐를 발행하기도 했대요. 우리나라에서 화폐 발행하기 시작한 건 고려 시대가 최초입니다. 물론 이전에 언제부터 철기 시대에도 중국 화폐 갖다 쓴 적은 있었죠? 명도전 기억나지? 그런 것들이 이제 쓴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화폐는 고려 시대가 최초입니다. 자, 그 최초의 화폐 안타깝게도 교과서에서 이름이 잘렸습니다. 건원중고라는 화폐 있었고요. 그 외에도 해동중고라든지 사만중고라든지 해동통보라든지 다양한 화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설명 일단 읽어보실까요? 상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화폐를 발행하기도 한대요. 성종은 철전을 주조하고 그 철전이 아까 얘기했었던 건원중고입니다. 최초의 화폐입니다. 그 외에 공전, 구리로 만든 화폐들을 주조하였으나 활발하게 유통되지는 못했대요. 근데 그 외의 화폐들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인 화폐, 팔구라는 은병입니다. 자, 근데 이 은병이라는 게 말 그대로 순은으로 만든 건데 오른쪽에 잠깐 설명을 볼까요? 팔구, 은 한 근으로 만들었으며 팔구 한 개는 배 100필에 해당하였다. 옷감 100필이래요. 자, 이게 어느 정도 맞을까? 감이 안 오시면 비유해서 알려드릴게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군대 면제받기 위해서 군대 이제 가끔가다 끌려가는 것들 이런 걸 면제받기 위해서 돈으로 때우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 포 두 필 내면 1년치 군대 면제해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 하나 있다면은 50년치 군대 면제예요. 사실상 평생 군대 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커다란 가치를 가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서민들 입장에서 이 활구 하나 가질 수 있었을까? 못 가집니다. 그래서 대상인들이라든지 귀족들이 대규모 거래 정도에 사용했지 일반인들은 사용은 꿈도 꾸지 못했던 활구라는 화폐가 그나마 제일 많이 사용된 화폐랍니다. 사실 그러니까 고려시대 화폐의 결론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열심히 만들어봤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 썼다. 지배층들은 가끔 쓰긴 했다.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하지요. 왜? 어쩌다 한 번씩 다른 물건 필요한데 대부분 자급자족하는데 굳이 자기 물건을 갖고 나가서 그걸 갖다가 화폐를 갖고 팔고 그 화폐를 가지고서 다시 물건을 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물물 교환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화폐가 그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디서 떡머리 주면서 내 소중한 목숨을 가져가려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폐들, 외국산 화폐도 유통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아, 넘어가기 전에 이어져서 봤어야 되는데. 아래쪽에 왜 사람이 들고 있죠? 화폐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니, 화폐인데 왜 갑자기 승려가 그려져 있어요? 고려시대 가장 유명하신 승려이기도 합니다. 대각국사라는 호칭을 가진 의천이라는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왕자 출신입니다. 왕자 출신의 승려인데 송나라에 유학까지 갔다 오십니다. 유학 갔다 오면서 보니까 거기서 화폐를 쓸 때 너무 편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자기 형한테 왕한테 건의합니다. 폐하, 형님, 우리도 화폐 씁시다. 그래서 최초의 화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불교계 통합운동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속장경이라는 대장경 비스무리 한 것들 만들어내기도 했었던 것이 제가 국사 의천입니다. 불교 얘기할 때
고려시대 불교 대충 이 아저씨 찍으면은 정답률 60%가 나오는 유명한 아저씨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 다시 보죠. 자, 책 보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자는 얘기고요. 자, 무역까지 오늘 이야기하게 될 텐데, 자, 무역. 이제 우리가 무역품을 좀 외워둬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신나게 우리나라가 주변 나라들과 무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역품이 맨날 똑같아요. 삼국시대 무역품이나 조선시대 무역품이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려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무역품을 한 번쯤은 기억을 해두고 가야겠습니다. 자, 근데 닥치고 이러면 뭔가 쓸쓸하겠죠? 그래서 뭔가 테마를 가지고 외워보는데 이 테마가 일단 가장 편합니다. 자, 요거 두 가지는 좀 중요하고요. 앞에 봅시다. 선진국과 후진국이 서로 무역한다고 시작. 선진국은 후진국에 어떤 물건들에서 수출할까? 말 그대로 선진스러운 물건들 수출하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 기술 좋은 것들. 그리고 뭔가 발전한 것들. 주로 뭐가 들어갈까? 일단 선업 정도는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책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보다 선진국들, 유럽에서 오는 물건이라고 했을 어떤 것들이 좋을까?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화장, 좋은 옷,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들어오죠. 그래서 선진물품도 들어오고 선진국에서 수입하는 수입하는 물품은 그렇게 뭔가 선진적인 물품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물건은 어떻게 될까? 후진국의 주요 수입품은 선진국에다 선업 수출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자기들만의 특산물이라든지 원산물 같은 것들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수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요 테마를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목민족이라면 어떤 물건을 당연히 수출할까? 말, 오피 같은 것들을 수출하겠죠? 그리고 유목민족들은 어떤 것들을 수입할까? 유목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고기는 많아요. 하지만 뭐는 없다. 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곡식들 수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목민족답게 말 수출하고 그리고 곡식을 수입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볼까요? 어떻게 될까? 우리하고 일본하고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니? 우리나라죠.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선업 수출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산품 같은 것도 가면서 일본도 유목민족과 비슷한 이유로 얘네들 곡식 수입합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것들 다 원산물들 들어오겠죠. 왜? 일본은 우리보다 후진국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를 가지고서 좀 몇 가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책에서 보면 그 지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보죠. 자, 지도 보시면은요, 일단 고려하고 송나라의 관계 보겠습니다. 송나라에서 수입하는 것, 서적, 약재, 비단, 악기 있죠. 일단 비단, 약재, 서적 3종 세트는 우리나라가 늘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족은 그 귀하신 귀족분들 옷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적, 당연하고 약재, 말 그대로 약의 재료입니다. 우리나라 의학이 사실 중국의 의학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인 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 언제부터일까? 서춘 아저씨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사실상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의학이 똑같았고 중국 의학 갖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애들이 쓴 약, 병은 이렇게 고치면 돼, 이런 약 먹이면 되라고 써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약재들이 중국에서 구하기 쉬운 자료지만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재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재도 다 수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처방전이 중국산이니까. 그래서 약재가 늘 수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더 추가, 물론 요즘에는 한의사 되면 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나는 한의사가 정말 되고 싶다. 우리나라 한의대를 시작할 커트라인이 안 돼. 그래? 중국으로 배우러 가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한의학을 배우게 됩니다. 중국의 한의학이 있고요. 우리나라 한의학이 있습니다만 한의학 할 때 한자가 서로 다릅니다. 중국의 한의학은 한나라 한자가 있고요. 우리나라 한의학은 대한민국을 배우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좀 하십시오. 어서 와. 너 지각한 일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 네가 지각한 장면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그래서 서적 약재 비단 있고요. 그 다음에 추출하는 거 볼까요? 인삼, 우리나라 특산물이죠. 금, 은 같은 것들, 그리고 나전칠기. 나전칠기는 나무에다 조개 껍데기 붙여서 만든 장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옛날 오래된 장들 있죠. 자개장이라고 불리셨어요. 조개 껍데기 붙여서 만든 것들, 그리고 식장생 같은 것들 붙여놓는 것들, 나전칠기입니다. 그리고 종이도 있고요, 먹도 있고요. 종이하고 먹은 고려의 특산품 중에 하나예요. 위쪽에 유목민족들 볼까요? 그리고 농기구, 곡식, 문방구 같은 것들 우리가 수출합니다. 농사 관련된 것들 수출하고요. 그리고 은, 모피, 말 같은 것들. 거란이랑 여지는 그냥 한 테마로 보셔도 돼요. 그냥 유목민족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본 볼까요? 일본에 수출하는 거 곡식, 인삼, 서적이죠. 그리고 이제 수입하는 거 황이라든지 소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추가하게 되면은 아까 화약재료가 황이라고 그랬지. 근데 화양 무기는 뭐에 쓴다? 외부 퇴치하는 데 쓰죠. 일본 애들 주로 먹는 데 씁니다. 그런 아이러니가 좀 존재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하면요. 자, 얘네들 공통적으로 곡식을 수입하지. 곡식을 수입한다는 얘기는 곡식이 모자란다는 얘기지. 먹을 게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하자면 모자랄까? 동시에 얘네들 도적대 만들어서 노략질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외교 쪽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두 번째 외교 쪽에서 다룰 거예요. 외구라든지 아니면 여친족들 쳐들어오는 것들, 얘들 약탈하러 온 것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쌀가마니 던져주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무역할 수 있게 했던 얘들 쳐들어오는 수가 필요합니다. 그것과도 같이 견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고 끝나죠. 고려전기 안정된 국제관계를 배경으로 대외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중국이 신나게 묘원해서 그래요. 자, 예선과 화두의 명란도 개경과 가까워 국경역광으로 번성합니다. 시대마다 대표적인 무역광 하나씩은 기억해둬야 됩니다. 특히 통일신라 일산 있었죠? 고려 경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물건들 사고 팝니다. 물건들은 다 정리를 했지만 정리하는 애들이 있네요. 자, 밑에서 다섯 쪽으로 오신 대식국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죠? 아라비아를 그때 우리나라가 대식국이라고 불러요. 자, 멀리서 오다 보니까 근처에서 듣도 보도 못하는 향유라든지 수은 같은 것들 갖고 옵니다. 수은은 뭐에 쓰냐면 약에 써요. 물은 많이 쓰면 수은 중독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고려의 이름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영어 이름이 뭐가 됐니? 코리아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모 대학교에서는 그래,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교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모 대학은 서울에 있어요. 자, 그 다음 고려 후기 원바의 무역이 활발하게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사고파는 문제도 여전히 있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외무역들 정리하셨고, 최소한 대외무역과 대표적인 것 경량도는 기억해 주실게요. 못 받는 물건들, 물건을 봤을 때 아, 이거 아마도 화장품 물건이 아닙니다. 샘플을 얘기해 줬을 때 아, 이거 아마도 어디서 어디로 수출하거나 어디서 어디로 수입하는 물건이 맞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더. 자, 멀리서 오는 상인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슬람 상인이 오는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이 오는 시대가 있어요. 사실 똑같은 동네 애들이긴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자, 이슬람 상인 언제 올까? 통일시대 때 옵니다. 아라비아 상인 언제 온다? 고려시대 때 옵니다. 대외무역, 멀리서 온 상인들, 어느 나라 상인도 왔다라고 하면서 통일신라하고 고려시대를 구분해가지고 묻는 경우도 수능에서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내 시대는 이슬람 상인들은 중국에서 들어왔고 아라비아 상인들은 고려시대 때 오겠죠. 수고하셨습니다.